past my reflection, thinking about what you mentioned. It was supposed to be the one to take every last pain away. Nothing on our loving, maybe time told us that we were different. Did it break you down?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의 중량 증가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운동에 앞서서 웜업은 기본입니다. 저는 상체 웜업을 할 때 간단히 어깨 위주로 풀어준 뒤 풀업, 푸쉬업, 바벨 컴플렉스 정도로 전신을 웜업하는 편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한 다음날 등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벤치프레스에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 중량이 확 늘지 않을까요? 벤치프레스에서 등을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의 기랑근인 등은 가슴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두가 움직일 때 삼두도 같이 움직이고 대퇴 사두가 움직일 때 햄스트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근육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광배근 부분을 자세히 봐주세요.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이 광배근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배근의 역할과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꿈치를 몸통보다 뒤로 넘긴 뒤에 광배근을 펼쳐보시면 자동적으로 팔이 몸통 옆까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 제작을 위해 과장을 했지만 실제로 집에서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때 주요 포인트는 팔꿈치가 몸통보다 뒤로 넘어갔을 때, 몸보다 팔꿈치가 뒤에 있을 때 광배근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통 옆으로 팔꿈치가 왔을 때 그 이상으로 등을 펼치거나 말아버리면 어깨의 부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합니다. 저는 주로 바벨을 내릴 때 바벨 로우 하듯이 등을 수축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바벨을 몸쪽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등이 수축했다가 펴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본 액티베이션 드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슬링샷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슬링샷은 아까 제가 말했던 팔꿈치가 몸 뒤로 넘어갔을 때 광배근이 펴지는 딱 그 지점 정도를 10% 도와줍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게가 없을 때는 제가 등을 억지로 수축시켜야지만 바벨을 몸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링샷을 낀 상태로 빈 바벨을 잡아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등을 수축시켰다 폈다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릴은 최대한 상체는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벤치프레스와 비슷한 그립 간격, 그리고 벤치프레스 시 바벨이 떨어지는 위치로 로우 동작을 수행합니다. 슬링샷과 같이 등을 수축시키는 연습을 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풀업도 등을 액티베이션 해주는 좋은 드릴입니다. 사실 제가 가슴 운동하는 날 웜업으로 턱걸이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밴드나 케이블을 이용한 로우인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립, 똑같은 위치에 수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벤치프레스에서 등을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액티베이션 드릴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의도적인 사용이 아닌 자연스러운 패턴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액티베이션 드릴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몸에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